알산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자, 대망의 분양 올림픽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니까 지금 와가지고, 예?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계속 하세요. 그 뭐, 앞에 안 보이고 하는 거 보니까 뭐, 따로? 해드릴까요, 그냥? 예? 6년근 고려 홍삼. 1화. 네. 내 돈 내 사죠? 그렇죠. 6년근 홍삼 농축액. 아, 이런 거 들어오면 정말 잘해드릴 텐데. 오빠, 사주세요. 네. 어쨌든, 뭔가 이렇게 홍삼하고 잘 어울리는. 오늘 그 작가분께서 뭐 대본을 줬는데, 아, 빨리 드세요. 좀 빨리. 빨리 좀 드세요. 드럽 나오겠어. 네. 네. 다 드셨죠? 먹었습니다. 네. 아, 진짜. 알겠습니다. 좀 바닥에 좀 내려놓으세요. 그럴까요? 청소, 하면 되죠. 네. 자, 오늘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작가분께서 갑자기 대본을 줬는데, 조선시대 특집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선시대. 뭔가 출연진에 대해서 대폭 변동이 있지 않을까. 뭐, 올림픽 선수 나오고, 이종격 특위 선수들도 계속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이상한데, 이 변화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 왠지 뭔가 이렇게 냄새가 좀 나는데, 주영남 소장님이 주제를 정한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뭐 조선시대 특집이라고 해서, 네. 바로 뭐 연상할 수 있는, 아니, 거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맞습니다. 거깁니다. 뭐 우리 그 창의력이 뭐 이렇게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바로 그냥 한번 막 네. 갖다 이제 붙여 본 거죠. 네. 그 세종특별자치시 조선시대 이름 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자이 더 시티를 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네. 세종시 굉장히 딱딱이 맞아 떨어지는 연결 아니겠습니까? 좀 이상한데요. 그 세종대왕님한테 무슨 연락이라도 받으실 받았죠. 받았다고요? 받았죠. 말이 돼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종시를 소개한다라는 거를 이제 지하에서 들으시고 네. 친필로 저희에게 그 세종대왕님께서 네. 인사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원래 세종대왕님의 그 후민정음 이 창제 당시에 네.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나란 말쌈이 둥기게 달아 네.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더 해보세요. 더 길게. 딱 거기까지. 더 길게. 네. 그 네. 중요한 메시지에 이어서 저희한테 네. 보내주신 게 바로 이제 이러한 메시지를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이 메시지를 세종대왕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셨는데 조선시대 스카치 테이프가 지금 오래돼갖고 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스카치 테이프여서 좀 떨어졌네요. 네. 뭐 진품 명품 나가는 건가요? 나가야죠. 뭐 한 2천원 줄 것 같은데? 세종대왕님이 붓글씨로 안 쓰고 프린터로 뽑으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나름 그 옛날 서체랑 조금 비스무리한 건데 그렇습니다. 무슨 체인가 저게 뭐? 굴림체인가? 굴림체인가? 뭐 바탕체인가 뭐 그런 것 예. 같기도 한. 그래도 고딕체로는 안 쓰셨네요. 아래 한글 그냥 기본 서체입니다. 네. 그 배달의 민족체 이런 거면은 의심해볼 만할 것 같은데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분양올림픽에서 다양한 정보를 주는 것 같아서 세종대왕께서도 뿌듯하시고 또 이런 하실 겁니다. 이런 정보가 우리 지폐에 또 세종대왕님하고 또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돈이 되는 정보. 네, 돈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굉장한 정보 전달력과 함께 뭐 자산이나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또 실거주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한때 너무 서울 중심으로 했다라고 해서 뭐 강원도도 한번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했는데 충청권이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세종시까지 출전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작가분께서 주소장님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출하게 된 거죠? 저희가 이제 좀만 더 노력하면 전국을 다 네. 섭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천도 가봤죠? 연천도 갔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분양올림픽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조선시대의 이 고산자 김정호 선생님이 네.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집신을 신고서 네. 전국을 누비면서 이 눈 덮인 산도 마다하지 않고 네. 다니시면서 대동여 지도를 만드셨죠. 네. 그래서 저도 그 정신을 본받아서
전국의 반값 아파트를 찾아서 네. 청약 지도를, 대청약 지도를 네. 네,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한 10년 있으면 만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년만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시면은 제가 역사의 길이 남을 대청약 지도를 완성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약 경쟁률 높아가지고 이거 지도 완성되기 전에 분양이 다 끝나요. 10년 지나면 아 전매 제한 다 끝나겠네요. 그럼요. 고민을 한번 에? 조금 당겨볼 생각 없어요. 조금 더 빨리 걸으시면은 계획을 좀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신 가지고는 이 계획 수정이 안 될 것 같고 등산화 같은 거. 등산화 PPL. 등산화 제 사이즈가 265입니다. 네. 그 사이즈 딱 맞게 신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등산화는. 네. 제가 한 10년 전에 산 등산화가 네. 이제는 신을 수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등산화 PPL이 들어오면은 제가 그 신발을 신고서 전국 각 지역에 네. 핫플레이스, 유망 청약 단지를 누비고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이 홍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브랜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네팔부터 시작해서 또 뭐뭐 있었지? K2도 생각이 나고 네. 뭐 라푼마라는 브랜드도 있어. 네. 블랙야크. 블랙야크. 어, 네. 그렇죠.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노스페이스 제일 유명하지 않아요? 노스페이스, 그렇죠, 네. 그렇죠. 제일 큰 것 같던데. 그렇죠. 그래서 PPL 들어오는 업체가 가장 뭐 좋은 업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거 신고 진짜 다니면은, 어디든 진짜 갈 것 같아요. 요즘에 등산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잘 나오죠. 네. 웬만한 구두보다도 더 편하죠, 등산화. 네. 네. 아니, 근데 제가 오늘 거기, 뭐야, 유튜브를 보니까 예. 댓글이 하나 달려 있어요. 댓글이 하나 달려 있어요. 뭐가 또 있었나요? 네, 댓글 하나 달려 있는데 잡담이 너무 집중이 안 돼요라고 하는 거 그런 얘기가 좀 올라와가지고 빨리 본론으로 예.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가죠. 네, 조선시대 또 그 분양을 했을까요? 어떨까요? 조선시대 특집이니만큼 이제 요거는 한번 설명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구한말도 뭐 조선이라고 보면 조선이지 않겠습니까? 일제시대입니다. 네. 1930년도 12월 7일자 동아일보 2면 네. 하단 분양 광고 기록이 남아 있다. 분양 광고죠? 예. 아, 요즘도 신문 펼치면 아직도 그 하단 지면에 분양 네. 광고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근데 좀 부럽긴 하다. 여기는 그러니까요. 1930년부터 받았네. 우리는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그러게.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지금 2021년도에도 못 받고 있는데. 네. 뭐 30년 정도는 뭐 받겠죠. 그렇죠. 네. 200년 채우면이죠. 네, 그때는 몇 해가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 분양올림픽.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이게 서울의 인구 증가로 네. 주택난이 이제 심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수요가 이제 발생을 하자 건양사라고 하는 네. 요즘으로 치면 이제 디벨로퍼 회사인 겁니다. 거기에 정세건 사장님께서 네. 주택 개발 사업에 이제 뛰어드셔갖고 이름이 좋네요. 예, 네. 도시형 집단 한옥지구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구 지정을 딱 해서? 지구 지정을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대형 필지를 매입을 해서 네. 중산층과 서민들이 살기 적합하도록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이제 이게 국민주택 규모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1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단위로 쪼개서 네. 한옥을 지어서 분양을 하셨다는 네. 그 광고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때부터도 또 지분 쪼개기 딱 해가지고 그렇죠. 여기가 또 다시 개발되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분양 지분 쪼개기 그러니까 꽤 오래전부터 생각됐네요. 네. 이게 분양 역사가 생각보다 저희가 그래서 정말 중차대한 임무를 지금 맡고 있는 겁니다. 네. 긴 역사와 함께하는 분양을 네.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삼형식 갖고 분양 올림픽 해야 되고 이런 거 다루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네, 저희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안 보더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거 네. 정말 재밌고 유익한데 그러니까 세종 더시티 분양 시기하고 단지 규모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한번 좀 예. 자세하게 설명드릴까요? 세종자이 더시티 분양 시기는 일단 7월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6월로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살짝 네. 밀린 것 같아요. 네. 일단 7월로 예상을 하고 있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6-3 생활권의 L1블럭에 네. 네. 지어집니다. 전체 1350세대 규모가 꽤 크죠. 규모가 있네요. 전용 84제곱미터부터 154제곱미터 펜트하우스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규모에 대한 평가 결과에 있어서 오늘은 조선시대 특집이니만큼 네. 평상시처럼 올림픽 메달 말고 네. 아까 황소 마리수로 제가 헤아려서 황소를 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수없이 황소는 또 왜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
특징에 맞춰드려야 되는데 네. 조선시대에는 올림픽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 뭐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었겠습니다만 네. 조선시대에는 이 올림픽에 뭐 출전을 하지는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조선시대에 뭐가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 씨름대회는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씨름대회 천하장사에게 황소를 줬던 것처럼 우리도 황소 몇 마리를 줄 것이냐 이걸로 평가를 한번 해보겠고요. 아, 이 자이더 시티 같은 경우에 네. 세종 자이더 시티 같은 경우에는 천세대를 훌쩍 넘기곤 있습니다만 세종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의외로 천세대 넘는 단지가 꽤 있습니다. 이미 네. 지어진 지 이제 5년 이내 신축 중에서만 헤아려 보더라도 자이더 시티를 포함해서 총 17곳의 단지가 현재 천세대를 다 넘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두드러지게 규모면에서 앞서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준수하다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체급을 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임꺽정 정도는 아니고 홍길동 정도 홍길동 되겠다. 예, 준수한 정도 이렇게 체급을 평가를 하겠습니다. 근데 금메달보다 요즘 한우 더 비싸지 않아요? 우리 아까도 점심 먹을 때 그 설렁탕 먹었는데 뭐 설렁탕 뭐 한 그릇 뭐 15,000원에서 한 23,000원 하던데요. 한우가 좀 비싸죠. 생각해 보니까 원가 따져 보면은 금메달보다 한우가 훨씬 비싸겠네요. 그러니까 맨날 한식 뷔페만 가다가 진짜 그러면 뭐. 그 제가 좀 그 수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말고요. 네. 한우는 못 드릴 것 같고 수입산 소라도 드려야 되겠네요. 어디? 수입산 소 어디가 제일 싸죠? 모르겠어요. 최저가로 구매해서 제일 싼 수입산 소. 일단 그래도 뭐 황소 마리수가 중요하니까요. 두 마리. 규모면에서는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간다라는 뜻에서 두 마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마리가 만점이고 그중에서 두 마리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분양올림픽 계속 시청하셨던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익숙하고. 은메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은메달을. 오늘 저희 PD님이 이거 또 왜 이거 넣어가지고 또 그래픽 또 짜야 되겠네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스트레스 받아서 제일 어디서 단순한 그 소 그림 하나 갖고 오셔가지고 만들어줬으면 되겠어요. 람보르기니 그때 뭐 있더라고요. 그거 갖고 와야겠네요. 뭐. 어차피 저희가 뭐 고퀄리티를 뭐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내용은 고퀄로 한번 그렇죠. 가보겠습니다. 예. 세종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 만들어졌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 도시계획 시점에는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를 좀 구성을 한 거죠. 뭐 대중교통이 좀 많고 그다음에 많이 걷고 뭐 이런 식으로 구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인기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 혼잡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또 상당한 그런 지경까지 지금 도래를 했는데 세종자이더 시티의 입지가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세종자이더 시티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세종시 전반적인 평가를 다시 한번 이제 해봤는데 현재 세종시의 교통난은 일단 좀 심각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세종시의 아파트 시세 급등세하고 네. 이 정도의 교통난은 뭔가 서로 매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통난은 심각하다 이렇게 네.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표정이 되게 심각해 보였어요. 아,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세종시 도로율 있잖아요. 소값이 좀 비싸갖고 저 소 두 마리를 내가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고민해. 제일 싼 거 최저가. 네, 최저가. 그 늦게 가면은 가끔 몇 개 스티커 몇 프로.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 뭐 가서 한번 보세요. 뭐 그렇다고 직접 주는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긴장을 하고 그러세요? 그냥 주는 기분처럼 기분이라도 내보려고. 네. 알산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 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 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더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쇼미더 고민.